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 형식미에 대해서 그 오도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예술이 지니고 있는 예술 형식을 이어받은 것이 르네상스인데, 그 관련된 내용은 르네상스를 다룰 때 그때 아마 연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도만 갖고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조화와 균형과 비례와 관련된 것은 추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렸듯이 고전주의가 그 주기적으로 등장하는데, 1400년대서부터 1600년대까지 르네상스라는 형식으로 등장을 하고, 18세기 후반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 네오클래시시즘, 신고전주의죠. 자, 신고전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봅니다. 저 신고전주의는 대략적으로 1760년경서부터 그 19세기 전반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데요. 회화와 조각 건축의 고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그 고전주의는 이 논리적인, 수리적인, 이성적인 접근을 취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로코코 예술에 대한 반동으로, 로코코 예술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일단 점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로코코 예술을 잠시 뭐 이렇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난번에 그 파리를 다룰 때 부르봉 왕조의 시조 앙리 4세를 말씀을 드렸죠. 앙리 4세와 자, 마리 드 메디치가 결혼을 하면서 루이 13세가 탄생하고 그의 아들 루이 14세가 절대 왕정, 부르봉 왕조의 최고봉을 누리게 되죠. 하지만 루이 15세, 16세에 이르러 점점 프랑스 절대 왕정은 무너지면서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 바로 부르봉 왕조의 계보입니다. 바로 이그 루이 14세가 죽고 나서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루이 15세서부터 이 바로크 예술이 지니고 있는 질서들이 더 와해가 되고 화려해지면서 로코코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자, 로코코 시대,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여기 보면 뽕파드르 부인이 있습니다. 자, 이 뽕파드르 부인이 입고 있는 옷을 보게 되면 대단히 장식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하나의 예술적 사조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다. 탄생 초기서부터 성장기를 거쳐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점점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쇠퇴기로 갈수록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화려한 장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코코 양식은 살롱 예술이라고 해서 주로 그 프랑스 귀족의 그 부인들의 그 거실에서 모여서 처음에는 문학을 논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논하면서 이런 그 지적인 활동을 벌이면서 점점 약간 사치스러운 그런 예술로 옮아가게 되는데요. 이 뽕파드르 부인이 입고 있는 옷의 그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뽕파드르 부인 뒷배경에 가구들이 보입니다. 가구, 실내 디자인이 극도로 이 시기에 발달이 됩니다. 화장술도 발달이 되고요. 대단히 복잡하죠. 이와 같이 화려하고 복잡하고 사치스럽고 진부한 이러한 예술에 서서히 반동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코코고, 혹은 로코코는 후기 바로크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로코코 예술의 건축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지역에도 확산이 되는데요. 독일의 성당이라든지 혹은 독일의 궁전 같은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드레스덴 가보게 되면요. 드레스덴은 2차 세계대전 때 도시 전체가 파기가 됐습니다만 거의 완벽하게 복구를 해놨는데, 그곳에 1600년대 왕궁이 있습니다. 쯔빙고 궁전입니다. 자, 이 쯔빙고 궁전을 보면 이 건물 전체가 화려한 복잡한 그 조각 장식품들로 전부 다꽉차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리스 건축을 보면 그리스 건축은 단아하죠. 그죠? 조각은 일정한 테두리 속에 있습니다. 삼각형 안에 혹은 보의 일정 부분 안에만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 그 쯔빈공 궁전을 보면 오더가 깨집니다. 오더가. 오더는 기둥 위에 정확하게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또 기둥의 직경에 맞춰서 높이와 간격을 아주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했는데 이곳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와해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자, 바로 실내 공간도 그렇고 또 건물도 같은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코코 예술에 대한 반동이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일어나게 되는데요. 몇 가지 그 여러 가지 사건이 결합이 돼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자, 서기 79년도에 그 나폴리 인근 헬라클라네온과 폼페이가 땅속에 파묻히게 되죠. 화산 폭발에 의해서. 그것이 발굴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740년도 이후입니다. 역사적인 도시 폼페이가 발굴이 되면서 유럽에 온 관심은 고대 로마에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온 벽화와 건축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로마 문명에 대한 어떤 그런 예찬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독일의 역사학자 빈켈만이 쓴 책에서 고대 예술에 대한 책에서 가장 중요한 그 그리스 건축에 대한 예찬이 일어납니다. 고귀한 단순과 위대한 고요. 그리스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스 조각이라든지 건축이 가지고 있는 단순함과 고요함. 그런데 실제로 빈켈만은 그리스를 다녀오지 않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그 시기에 유럽의 예술인한테 커다란 감명을 주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여기에 그 로코코 예술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랜드 투어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대 로마에 대한 그런 향수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릭 리바이올은 밑에 여기 그릭 리바이올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비드라는 위대한 그 신고전주의 화가가 등장을 하죠. 다비드 앵그르가 예, 신고전주의 대표적인 프랑스 화가인데요. 자, 주제가 다 로마로 옮겨갑니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혹은 그리스 시대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그 배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 배경에 반원형 아치가 딱 얹혀져 있고요. 여기에 그 투스칸 오더의 기둥이 딱 얹혀져 있죠. 방금 전에 봤던 그 뽕파드로 부인의 그 배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함과 고요함 그리고 주제는 그리스와 로마 이 고전주의에 대한 이러한 회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비드는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혁명 세력에 동조했어요. 그때 이 절대 왕정이 무너지면서 이 그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정치 체제를 로마의 공화정에서 따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비드가 그리는 이 그림 속에는 로마에 대한 그런 문명적 예찬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그림은 또 다비드가 그린 소크라테스의 죽음 모두 그리스 로마로 주제가 다 환원된다. 자, 이 건축물은 유럽에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있어요. 버지니아 대학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을 이렇게 그 찾아보면 정치가이자 건축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건축물을 이 버지니아에 많이 남겼죠. 자, 저 고요한 좌우대칭의 건물 중앙에 삼각형 페디먼트가 있고 뒤에 돔이 있죠. 이렇게 생긴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의 판테온에 있죠. 저렇게 생긴 건물을 우리는 판테온이라고 부릅니다. 판테온. 자, 요 건물. 자, 이 건물을 보면 장엄하고 고요하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잡혀 있죠. 그러면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건축물을 왜 빌려왔을까? 미국이 이제
그 독립하면서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헌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의 질서가 잡히게 되죠. 국가의 질서를 상징하기에 가장 좋은 통치 이념을 반영하기에 가장 좋은 건축물이 뭐냐? 바로 돔이 있는 이런 로마의 판테온이죠. 저 국회의사당 원래 설계할 때 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도쯤에서 설계할 때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돔을 얹어라. 왜? 돔은 국가의 권위를 나타낸다. 자세히 보면 저 이 템즈 강변에 있는 영국의 의사당하고 헝가리의 그 부다페스트 강변에 있는 그 의사당을 빼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의사당은 다 돔이 있습니다. 독일, 일본의 돔은 약간 이렇게 비껴 있습니다만 미국은 모두 그렇죠. 자, 토마스 제퍼슨은 이와 같은 건축물을 본인이 직접 설계를 했다는 얘기죠. 버지니아 대학의 창시자가 토마스 제퍼슨이고 캠퍼스까지 다 설계를 한 겁니다. 자, 제퍼슨의 양력을 보죠. 토마스 제퍼슨은 1767년도에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버지니아의 어떤 그런 그 저 대표로 독립선언문을 갖다가 기초하고 1785년도에 프랑스의 애교관으로 근무합니다. 바로 프랑스 주재 공사죠. 공사. 자, 공사를 역임한 다음에 나중에 1800년도 돌아와서 미국의 제3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죠. 자,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몬티첼로에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버지니아 대학을 창립을 합니다. 건물을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해요. 자, 그 1785년도에 그 토마스 제퍼슨이 파리에서 공사로 그 근무를 할 때 파리에 지금 이 건물이 세워집니다. 스플로라는 건축가에 의해서 빵떼온이란 이 건물이 세워지게 돼요. 이 건물을 보고 딱 그 감명을 받습니다. 자, 나도 돌아가면 이런 건물 지어야 되지. 자, 이렇게. 자, 그 프랑스는 그리스보다도 로마 건축에 더 그 애정이 많았어요. 자, 이런 건물. 이제 빵떼온이라고 빨리 얘기를 하죠. 자, 몬테첼로에 자기 집을 고전주의 형식으로 짓고, 그 다음에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을 하게 되죠. 이러한 양식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우리는 신고전주의 양식. 영어로는 네오클래시시즘. 즉, 새롭게 다시 등장한 그 그리스와 로마 형식을 본딴 건축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42년도에 워싱턴 내셔널 몰 옆에 가보면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그 이 햇빛 속에 창연하게 빛는 백색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러셀 포프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이 제퍼슨 메모리얼 홀이죠. 토마스 제퍼슨을 기념하는 그 홀이 있고 또 좀 더 지나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죠. 자, 이 건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원형 건물로 되어 있지만 하얀 돔과 이런 고전적 질서가 충만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그릭 리바이벌, 그리스 복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건축에 대한 재현을 추구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그릭 리바이벌 혹은 그리스 복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19세기 1800년대 전반에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독일에서 많이 나옵니다. 영국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프랑스는 돔이 있는 건물을 좋아했어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인터넷에 이 기피아에 있는 글을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만 그릭 리바이벌은 건축운동이다. 하나의 언제부터 18세기 후반서부터 19세기에 걸친 아주 어디에서 우세했느냐면 북부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행을 했다. 이 건축은 주로 고대 그리스의 건축을 리바이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옆에 이 건물은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에 있는 그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건물이 그리스 신전처럼 설계가 되죠. 자, 우리가 북부 지역 에딘버러, 독일, 또 에딘버러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과 똑같은 건물도 있습니다만, 자, 이게 웨넨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 조금 이따 이 건물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웨넨 중심가에 1854년서부터 62년 사이에 세워진 클렌체가 설계한 이 건물, 프로필리언이라는 이 건물, 자, 이 건물은 그 조금 이따가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건물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가보면 미국 곳곳에 주의회 건물이 세워지죠. 그 건물들 혹은 은행 건물 이런 건물들을 보면, 자, 여기 보면 버지니아 주의회 건물입니다. 자, 역시 제퍼슨이 설계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은 필라델피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은행입니다. 1824년도에 세워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건물, 여행하다 흔히 만날 수 있는 건물인데, 미국을 가보면은 미국의 미술관들이, 이 고전주의 취향을 가진 미술관들이 많습니다. 특히 좀 이따 나올 필라델피아 미술관도 동일한 형식을 지니고 있죠. 자, 이런, 자, 여기 필라델피아 미술관입니다. 필라델피아 중심가에서 쭉 올라가면 8개의 퀄리티 양식을 지닌 페디먼트를 지닌 이 건물과 만납니다. 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국가로 출범한 역사가 얼마 안 되는 나라인데, 그 시기에 수많은 건축물들이 고전을 택했다, 그리스 예술을 택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링컨 기념관이고요. 자, 이런 말, 이런 그 건축을 그릭 리바이벌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1800년대가 되면 음악과 건축과 문학 모든 분야에서 낭만주의가 태동합니다. 우리가 이제 음악에서는 이 슈베르트가 활동하는 시대부터 1800년대 후반까지 낭만주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는데요. 이제 건축 같은 경우에 특징이 건축학 조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건축학 조각에서 신고전주의, 네오 클래시즘의 특성은 뭐냐? 오더, 질서가 있다. 물론 이제 이 고전 건축이 가지고 있는 오더라는 거하고도 서로 일치하고, 또 함, 조용하다, 고요하다. 아까 우리가 암네카 강변에 있는 마르바흐의 실러의 언덕에 그 저 건물을 봤을 때도 고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용하다. 그 다음에 조화롭다. 좌우대칭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레셔널리티, 합리성이다. 합리성을 추구한다. 고딕은 낭만적이죠. 예. 자, 그리고 사회적 어떤 그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 사회적 함의가 뭐냐? 아까 제퍼슨이 미국의 정체성, 권위 이런 것들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양식이 가장 위대하다. 조금 있다가 이제 독일의 그 그릭 리바이벌을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반면에 낭만주의는 즉흥적이에요. 그 다음에 대단히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이에요. 이 그 그리스 건축은 대단히 객관적이죠. 왜냐하면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에 따라서 짓는데 이 낭만주의는 주관적이다. 개인적이다. 응?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자, 상상력이 동원이 되고, 자, 독일 신고전주의를 이제 조금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독일 신고전주의의 계보에 대해서 건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나눠드린 원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독일 신고전주의의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칼 프리드리 싱켈을 꼽습니다. 베를린 여행의 핵심은 싱켈의 건축이라고 할 정도로, 싱켈은 1781년 태어나서 1841년 사망할 때까지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고전주의 건축을 베를린 시내에 이 세팅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그 후반부에 싱켈의 이런 디자인 개념을 이어받은 베렌스라는 현대건축가, 미스라는 그
현대 건축의 거장,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앞부분에서 나왔던 치퍼필드의 건축까지 서로 연계시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운터린덴 거리로 가보죠. 바로 그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베를린에는 운터린덴 거리가 있고요. 브란덴베르크 문에서 베를린 동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죠. 자, 지금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슈프레강이 쭉 흐르고요.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인력사에 있는 도로가 쭉 있습니다. 요 중앙에 바로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죠. 자,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이제 그 베를린에 이렇게 벽이 있었고, 자, 이 도로를 보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저 라임나무 그 저 운터린텐이 그 라임나무 아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심겨져 있고요. 여기 저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조금 이따 분석할 뮤지엄 아일랜드, 뮤지엄 인젤입니다. 여기에 페르고암 미술관, 그 다음에 제임스 시먼 미술관, 베를린 구미술관 이런 것들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훔볼트 대학이 있고요. 자, 운터린덴 거리. 자, 운터린덴 거리의 1600년대의 그 스케치입니다. 자, 베를린은 다른 그 수도에 비해서 역사가 비교적 짧은 편이죠. 1600년대 가운데 거대한 도로를 내고 양쪽에다가 이제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리수나무라고도 번역을 한 그 글들이 대단히 많은데 실제로는 저게 운터린덴이 그 라임나무 뭐라고 하는데 저 확인을 제가 미처 못했는데요. 자, 이렇게 요 거리가 이렇게 현재 이제 현대화돼서 나옵니다만 지금 요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쭉 요 베를린 동까지 이어지는 요 도로 양쪽에 끝부분에 훔볼트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노이에 바흐라는 자그마한 고전주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쪽에 옛날에 그 프로시아의 왕이 쭉 행진할 때 그 저 보초를 썼던 위병소 역할을 하는 건물입니다. 이게 아주 그 싱케리 설계한 독특한 고전주의 건축물로 유명하기 때문에 요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요 앞에 있는 요 삼각형 부지가 싱켈 플라자입니다. 싱켈 광장.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고전 건축에서 신고전주의 건축에서 제일 유명한 알테스 뮤지엄. 역시 싱켈이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요 끝부분은 싱켈의 어떤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곳이다. 자, 그래서 예. 그래서 먼저 요 베를린 그 섬에 있는 미술관 하나로 들어갑니다. 저 알테 뮤지엄이라는 곳인데요. 자, 이 저 알테 뮤지엄입니다. 근데 요 그 뮤지엄 인제 요 근처에 알테 뮤지엄도 있고 알테스 뮤지엄도 있습니다. S가 하나 붙는. 근데 요 미술관은 알테 내셔널 갤러리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뮤지엄이 아니라 저 내셔널 갤러리라고 붙어 있는데 이 미술관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2층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전시실에서 조각물이 나옵니다. 자, 이 조각 전시장이 이제 나오면서 이 전시장을 통해서 2층으로 이렇게 이제 다음 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야, 여기에 많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 조각 중에서 하나의 조각을 봅니다. 요 조각. 서 있는 요 조각이 도대체 어떤 조각일까? 자, 이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그 한 사람이 서서 하얀 그런 판을 보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건축가 싱켈입니다. 자, 이 싱켈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 아주 깨끗한 전시장이 있습니다. 전시장의 가운데에 흉상이 4개가 이렇게 모아 있어요. 자, 이 흉상을 자세히 봅니다. 자, 여기에 이 흉상 측면에 뭐라고 써 있냐? 프리드리 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드리 길리. 그리고 이 사람입니다. 길리가 누굴까? 이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죠. 자, 이 옆에. 그 옆에. 요게 이제 길리고, 요 사람을 보면, 요 사람은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되냐? 칼 프리드리 싱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건축이라든지 이런 그 독일 건축을 다룰 때,
꼭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신켈입니다. 자, 이 신켈,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길리가 도대체 누굴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 사람. 자, 어떤 관계일까? 독일 신고전지 건축을 확립한 사람인데요. 자, 두 사람의 출생 연도를 보면 1772년도에 태어나서 1800년, 28살 때 죽었습니다. 길리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런데 신켈은 길리보다 9년 늦게 태어나서 1841년까지 살았어요.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젊은 나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길리는 그 많은 그림을 표현한 건축물과 이런 계획안을 남겼는데요. 그의 제자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길리 28살에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신고전주의 건축의 초석을 마련했다.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누구한테? 독일의 1800년대 가장 위대한 건축가 두 사람, 신켈과 클렌체한테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신켈과 클렌체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자, 이 작품을 봅니다. 프리드리 대왕 기념비입니다. 이 당시 19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축가들은 미술을 하다가 거의 화가 수준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아마 라파엘로도 말년에 건축가로 활동을 했죠. 그리고 미켈란젤로도 그 피렌체에 있는 도서관을 설계를 했죠. 자, 과거에는 보게 되면 필수적인 게 그림을 그릴 때도 기하학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투시도가 필수적이었어요. 기하학과 투시도로 하면 건축물 설계 대부분 다 합니다. 자, 이 길리가 그린, 프리드리 길리가 그린 프리드리 대왕, 독일의 가장 위대한 대왕 프리드리를 위한 기념탑을 세우는데 여기에 있는 건물이 뭐냐?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얘기죠. 그죠?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을 28살짜리 그 건축가가 내놓은 겁니다. 완공이 안 됐어요. 계획안으로 끝냈지만 이러한 표현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클렌체와 신켈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죠. 자, 길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 건축을 시간을 초월한 최고의 건축이라고 두 사람한테 얘기를 들려줬다는 얘기죠. 그리스 건축이 최고다. 그런데 이 시기까지, 1800년대까지 그리스 건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로 로마였었죠. 왜냐? 사람들이 그리스 아테네를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는 위험지구. 계속 끊임없이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 그리고 바다를 건너야 돼요. 자, 이건 아주 고요하고 저 위에 있는 저 건축물을 보게 되면 서양 문화의 하나의 근원인 그리스를 향하고 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사고가 점점 로마를 떠나서 그리스로 향하게 되죠. 자, 레오폰 클렌체라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신켈이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한다면 이 클렌체는 활동 지대가 뮌헨입니다. 자, 1870년도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독일은 23개의 조그만 공국으로 다 쪼개져 있었죠. 자, 바이에른 지방, 뮌헨이 있는 베아 바이에른 지방에 바로 이 그 루드비 1세라는 왕이 클렌체를 고용을 합니다. 왜 고용을 할까? 바로 위대한 독일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이 프레 클렌체는 뮌헨을 중심으로 활동했고요. 베를린에서 건축을 공부를 하지만 길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뮌헨으로 와서 루드비 1세의 눈에 들어서 뮌헨에 유명한 건축물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위대한 프로젝트가 글립터테크 조각 미술관입니다. 자, 여기에 레오폰 클렌체의 작품집이 있는데요. 자, 이 건축물을 보면 배경이 전부 다 고전 건축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뮌헨을 여행하면 아주 그 광장에
아름다운 이 그 건물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펠리온이라는 건물이고요. 글립토 테크입니다. 아마 미래 여행하실 때 그 여기 있어서 아마 보셨을 텐데요. 자, 이 건축물들을 보게 되면 아, 로마에 와 있는, 저 그리스에 와 있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클렌체는 이런 건물을 왜 설계했을까? 자, 요게 먼저 요 건물 소개합니다. 자, 요 건물의 이름이 프로펠리온 펠리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케니 플라차, 케니 광장 그 도로에 이렇게 라운드 되는 요 중심 축사 도로 상에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을 설계한 건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프로필리아라는 이 뜻은 프로와 필레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프로는 비포고요. 필레는 게이트죠. 즉, 한 곳으로, 한 도시로 들어가는 하나의 입구 게이트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게이트 빌딩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빌딩의 디자인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그림은 아테네를 표현한 그 회화를 갖다가 언급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클렌체입니다. 야, 클렌체가 그린 아크로폴리스 언덕입니다. 근데 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은 밑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요 게이트를 지납니다. 요 게이트가 프로필리아인데요. 자, 바로 요겁니다. 요걸 지나면 이제 저 파르테논 신전에 이르게 되죠. 저 하나의 그 메인 공간으로 그 이르는 그 출입문이라는 개념을 미네네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요 프로필리아의 기둥이 6개 있습니다. 똑같이 6개 있죠. 페디먼트의 비례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측에 이런 그 들어가는 벽이 있는데 그런 벽도 이미지가 똑같죠. 그리스 건축의 거의 그 원본과 비슷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필리아라는 말은 각 도시마다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메넨의 대표적인, 베를린의 대표적인 브란덴부르크 문의 기능도 뭐냐? 바로 베를린으로 들어오는 게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프로필리아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조각을 그 전시장을 설계에 대한 배경을 조금 더 그 언급을 해보면요. 자, 클렌체가 이 조각 전시장을 설계하게 된 배경은, 자, 지금 그 디자인을 보게 되면 역시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기둥 그대로 들어가고요. 양쪽에 요 가운데 있는 건물 양쪽에 벽이 있듯이 그런 개념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그 고전주의적인 해석을 하게 됐느냐라는 것은, 이 루드비 1세가 대단히 야망이 많았습니다. 예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1800년대 초반에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갔다가 전부 다 이 침공할 때입니다. 독일 지역을 막 공격을 할 때예요. 자, 그때 이 루드비 1세가 그 여행을 갑니다. 베니스에 가서 까노바라는 그 조각가의 조각 작품을 봅니다. 아, 까노바라는 그 신고전주의 조각가가 있는데요. 아주 하얀 대리석 석상을 갖고 만든 아주 고대 그리스 조각가와 유사한 작품을 남긴 신고전주의 최고의 조각가입니다. 그 작품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많은 조각을 봐요. 그런 다음에 파리에 가서 나폴레옹이 만든, 그 시기에 만든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 조각 작품들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야, 저 파리가 로마도 아닌데 이탈리아도 아닌데 저렇게 훌륭한 조각 작품을 갖고 있는 걸 보고 너무나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독일 문화가 프랑스에 떨어져야 되겠느냐 해서 조각 박물관을 전시장을 세울 계획에 착수를 하죠. 자, 밑에 루드비 1세가 지금 옆에 한 사람, 신하가 한 사람은 회화를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조각물을 들고 있죠. 자, 국가의 문화를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화예술의 어떤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 해서
클렌치한테 조각 미술관을 세워라 해서 그 세운 미술관이 글립토테크, 미넨에서 볼 수 있는 저 주황우리. 자, 이 그 루드비 1세는 그리스 예술에 대한 아주 그 예찬가였습니다. 자, 당시에 1800년대 유럽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1799년서부터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저 권력을 잡으면서 유럽 전체를, 옛 로마를 꿈꾸면서 유럽 전체를 이렇게 그 공격을 하게 되죠. 바로 이 독일 땅이 전부 다 이 전쟁의 광풍 속에 이 밀어닥칩니다. 자, 이때 그 루드비 1세는 베를린을 갔다가 때마침 나폴레옹 군대가 1806년도에 이 베를린에 입성하는 걸 봅니다. 거기서 치욕을 느끼게 돼요. 자, 이 독일이란 프로시아라는 나라의 이 문화적, 정치적 열등감, 이걸 극복해야 된다 해서 메넨으로 돌아와서 클렌치한테 어떠한 오더를 내리느냐. 바로 발할라라는 건물을 설계를 하라. 그 발할라가 뭐냐? 자,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어디 있느냐면 메넨에 있지 않습니다. 메넨에서 한 120km 떨어진 위에 가보면 레겐스프라크라는 도나우강이 흐르는 이 그 마을이, 도시가 있습니다. 이 레겐스프루크는 신성로마 제국 때 그 독일이 쪼개진 공국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갔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 강변에다가 레겐스프루크에다가 발할라라는 그 건물을 세우자. 발할라가 도대체 뭘까? 자, 레겐스프루크로 가봅니다. 여기 이제 레겐스프루크 중심가고요. 중심가에서 이 동쪽으로 조금 상류로 올라가면 여기에 도나우강이 흐르는 이 언덕에 발할라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발할라의 구글 그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도에 유명 독일인들을 기리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뜻할까? 자, 발할라는 이 북유럽 신화에 오딘을 위해 싸우다가 살해된 전사들이 머무는 궁전이라는 그런 신화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청소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이 발할라 많이 나옵니다. 자, 고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 살해된 전사들을 갖다가 머무는, 살해된 전사들이 머무는, 영웅들이 머무는 궁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념을 빌려온 겁니다. 자, 1842년도에 그 10월인가 그때 이 건물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될 때 묘하게도 독일을 여행하던 화가 한 사람이 그 모습을 그립니다. 근데 안개 끼인 듯한 아주 그냥 이 불투명한 이런 모습이에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이 사람은 누구냐? 윌리엄 터너입니다. 터너가 세 번이나 독일 여행을 하게 되는데 때마침 1842년도에 레벤스프루크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이 발할라 건물에 준공식이 열린 겁니다. 자, 여기 다리가 있고요. 여기에 건물 하나가 보이죠? 자, 이 건물. 자, 이 건물이 바로 지금 보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스케치는 누가 그렸을까? 건축가 클렌체가 그린 겁니다. 자, 이 당시에 건축가들은 대단한 그런 드로잉 실력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을 보면은, 자, 여기서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이 올라가는 이 루트는 마치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올라가는 그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구글 지도에 그 옛 독일인들을 모시는 신전이다, 파르테논이다 이렇게 했던 이유죠. 자, 이곳을 가봅니다. 자, 전면에 파르테논 신전과 똑같이 8개의 기둥이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걸 우리는 페디먼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페디먼트 안에 여기에 이 신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신전하면 어떤 테마의 스토리가 조각이 되어 있죠. 이걸 우리는 프리즈라고 부른다고 얘기했고요. 비어있는 부분이 메터프, 이게 트리글리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를 엔타블로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기둥의 머리, 캐피털, 주두라고 하는데, 주두에 따라서 도리아, 이오니아, 코리터. 자, 요거는 도리아식이죠. 왜 도리아식으로 했을까? 파르테논 신전이 도리아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에 전투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기 9년에 독일 지역에 있는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를 무찔렀던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를 갖다가 기념하는 주광물 컨셉이 그 여기에 새겨진 겁니다. 즉 게르만 민족이 바로 이 독일과 프랑스의 게르만 민족이죠. 자, 게르만 민족이 로마 군인들과 전투를 해서 승리했던 그걸 모사한 조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기둥을 봅니다. 기둥을 보게 되면은 밑받침이 없어요. 기둥이 있으면 대부분 사각형으로 밑받침이 있는데 코린트 양식은 밑받침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걸 우리는 해랑이라고 불러요. 아까 그 실러의 언덕에 있는 독일 현대문학관의 그 건물도 보면 요런 모티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도리아식은 밑받침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전을 보면 남성신을 모신 공간은 그 도리아식이 주로 채택이 되고요. 여성신을 모신 공간은 이오니아식 아니면 코린트 양식이 채택이 됩니다. 니케의 여신, 여신이죠. 이오니아식.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은 도리아식입니다.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어떤 조각상이 있었느냐면 아테네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여신인데 왜 도리아식일까? 아테나는 그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날 때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태어나죠. 대단히 전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남성신과 버금가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 파르테논 신전은 도리아식으로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그 그리스 신전은 신의 이름을 다 붙입니다. 헤라 신전, 제우스 신전.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데 왜 아테나 신전이라고 안 부르고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부르느냐. 아테나 여신이 처녀였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 말의 처녀가 파르테노스입니다. 그래서 처녀 여신이라고 부르죠. 자, 도리아식은 기둥이 없다. 자, 저와 같이 파르테논 신전을 레겐스부르크에 올려놓은 그 이 건물을 설계한 이유. 자, 이 이유는 독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문화를 계승한다는 이러한 어떤 그 위정자의 그 전체적인 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내부에 들어가면 내부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수많은 조각물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조각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조각물이 없는 경우는 위에 여기에 더 현판들이 쭉 들어갑니다. 독일 역사를 빛낸 위대한 그 역사가들이 이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독일을 빛낸 그 위대한 영웅들을 이곳에 포진시켜 놨을까? 누드비 일사가 직접 한 그 얘기입니다. 바랄라에 모셔지는 인물은 반드시 독일 혈통을 지녀야 하며 독일어를 사용해야 된다. 독일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독일 말을 사용하는 국가면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루드비 1세는 언어야말로 전체를 묶어주는 하나의 사회적으로 묶어주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문화권으로 결집시킬 수 있다 해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갖다가 이곳에 자 이유니아 출신이건 시칠리아 출신이건 그리스인인 것처럼 발트 제국이나 알사 출신, 스위스나 네덜란드 출신도 독일인은 독일인이다. 네덜란드도 독일인이다. 해서 이러한 그 어떤 그 목표를 내걸고 독일 민족주의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그 여기에 거의 조각상이 19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그 부정기적으로 이곳에 포함이 되고 있죠. 이 그 그리스를 본땅 건축물을 통해서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갖다가 이 되찾으려는, 확립하려는 이런 시도가 건축과 서로 결합이 돼서 또 건축가와 황제와 서로 연결이 돼서 그 민족주의와 건축이 결합된 이런 시대적 흐름을 낳게 된다. 이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발할라서 좀 시간이 길었고요. 자, 그립 리바이벌 양식에 대해서 이게 더블이 됐네요. 이게 너무 가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요하임 빈켈만이 있습니다. 빈켈만은 미술사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그 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고대 예술을 논하면서 고귀한 단순과 위대한 그 고요한 위대라는 이 말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당시에 많은 건축가와 사상가들한테 이렇게 그 와닿는 문장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빈켈만이 또 한 가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이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위대하게 되거나 적어도 독특한 무엇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인을 흉내내는 것이다. 이 빈켈만이 책을 낸 게 1760년경입니다. 근데 이런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이 1800년대가 되면서 이제 독일 중심으로 많은 것, 그리고 이제 그레드토어를 떠났던 사람들이 프랑스 남단에서 그리스 건축과 거의 비슷한 이 건물을 보면서 역시 그리스 건축에 대한 해부적 현상을 느끼게 되죠. 자, 다음으로 이제 베를린으로 갑니다.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베를린 신고전주의. 방금 전에는 클렌체와 루드비 1세가 서로 그 결합이 돼서 메넨을 중심으로 해서 저 진행되었던 사업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가봅니다. 자, 이 칼프리드 싱켈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이 싱켈의 작품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싱켈의 작품은 그리스적이며 고전적이며 이성적이며 시적이다. 자, 그리스적이다, 고전적이다, 이성적이다, 시적이다. 근데 건축에서 최근에 시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미니멀리즘을 얘기할 때 시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산문을 읽을 때면 그냥 이해는 되지만은 거기서 깊은 뭔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연상감각이 좀 결여됩니다만, 시를 보면 응축된 단어로 글귀를 읽으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시듯이 상당히 축약된, 단정한, 고유한 이런 언어로, 건축 조형 언어로 구축된 그리스 건축은 대단히 시적이다. 그런 특성을 표출한 것이 바로 싱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싱켈은 1781년도에 성직자의 아들로 베를린 근교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다 한번 읽을 수는 없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싱켈이 그 길리의 그 건축에 영향을 받아서 1816년도에 노예바 왕립 위병소를 운터린텐 거리에 설계를 하는데요. 잠시 후에 이 건물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1824년도 이후에 이제 이태리 여행을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알테스 뮤지엄을 설계합니다.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를린에서는 싱켈이 거의 그 시대의 영웅처럼 이렇게 건축가지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싱켈 페스티벌이 매년 그 운터리텐 거리에서 열릴 정도로, 그 정도로 당시에 그 싱켈의 지위가 상당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운터린텐 거리에 그 가서 몇 개의 건물들을 지금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포인트를 쭉 찍어놨는데요. 노예바흐, 이제 요 운터린텐 거리에 그 위병소, 왕이 지나갈 때 보초를 서는 위병소가 있고, 여기에 삼각형으로 된 게 바로 싱켈 광장입니다. 여기에 싱켈의 동상이 있고요. 싱켈이 설계한 교회 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싱켈이 설계한 미술관이 여기에
알테스 뮤지엄이 있고, 이 알테스 뮤지엄 뒤에 바로 그 앞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치퍼필드가 설계한 제임스 시온 미술관이 있죠. 이 미술관들을 쭉 보기로 하죠. 자, 베를린 돔이 있고요. 여기에 알테스 뮤지엄, 노예바흐, 자, 여기에 싱켈 광장. 요 세 개만 집중적으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운터리덴 거리에서 가면 요 운터리덴 거리에서 바로 요 앞에 빨간 벽 건물이 있고 여기에 삼각형 정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싱켈 플라츠다. 싱켈 플라츠고요. 여기에 이제 동상들이 서 있습니다. 자, 동상을 보게 되면 싱켈이 초상이 붙어 있고요. 여기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싱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의 그 목적은 뒤에는 그 당시에 건축 학교였습니다. 건축을 갖다가 가르치는 학교였고요. 거기에 싱켈이 위에 연필을 들고 이와 같은 그 설계 도면을 들고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우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죠. 바우는 바우하우스 할 때 그 바우입니다. 바우하우스는 집을 짓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건축물을 그 설계하는 방법을 알리는 아카데미라는 뜻이죠. 바로 싱켈이 운영했던 자,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딕 교회예요. 그런데 싱켈은 고전주의자이면서 낭만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고전 건축도 잘하고 낭만주의 건축도, 고딕 건축도 잘합니다. 그래서 고딕 성당, 저 성당이 그 얼마 전까지는 조각전시장으로 쓰여졌다가 지금은 아마 문을 닫았는데요. 이 고딕 성당, 이 내부에 가시면 이 내부에 바로 그 독일의 유명한 독일 출신들의 조각가의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보면 고딕 건축의 특징,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리브가 서로 갈라져서 이렇게 그 장식적인 이게 이러한 리브가 나온 게 영국이라고 그랬죠. 영국에서 유행한 리브가 다시 들어온. 자, 2층에 올라가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 싱켈과 길리가 있는 이 조각전시장 앞에 다섯 개의 회화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회화 작품이 전부 다 싱켈의 작품입니다. 자, 이 건축가의 그 회화 작품이 이 독일의 그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포진을 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싱켈이 그린 이 강가의 고딕 성당이라는 이 작품 아주 그냥 이 성당의 모습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싱켈의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독일 신전주의 계보를 쭉 보면 아까 우리가 길리를 얘기했습니다만 길리 말고 여기에 랑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랑한스는 브란덴부르크 문을 갖다 설계한 사람입니다. 브란덴부르크. 그리고 위에 누가 있어요? 이러한 독일 신고전주의 건축의 이론적인 그런 그 컨셉을 제공한 사람은 빈켈만이었었다. 그 다음에 이 밑에서, 길리 밑에서 쭉 싱켈과 클렌체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싱켈과 클렌체. 그래서 클렌체, 길리, 이거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곧이어 그 운터리덴 광장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 자,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이 노예바흐. 노예는 신이라 새롭다는 뜻이고요. 바흐는 위병소라는 뜻이죠. 노예바흐라는 건물. 아주 규모가 크지 않은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보면 고전 건축이 지니고 있는 느낌들이 아주 충만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도리아식으로요. 자, 세로로 이렇게 줄눈이 가 있는 것을 플루트라고 한다고 했죠. 자, 사람들이 이곳을 왜 들리느냐. 위병소 하면 이거 뭐 저 내부에 볼 거 없는데 하는데 내부를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위병소가 있고 알테스 뮤지엄이 있는데요. 자, 이 위병소 안에 들어가면 위에 판테온처럼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 여기서 빛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케데콜비츠라는 독일이 자랑하는 여성 판화가이자 조각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삐에따라는 작품입니다.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죠. 1차 세계대전도 일으켰고 2차 세계대전도 일으켰고 바로 이 삐에따는 1차 세계대전 때 참여했다가 사망한 아들을 붙잡고 울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케데 콜비츠가 조각한 것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전쟁의 참상을 폭로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기념 공간으로 현재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이요. 자, 캐리 콜비치의 작품 삐에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옆에 가면 바로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신고전주의 건축의 하나의 표본이 되는 많은 건축가들이 이 건물에서 자신의 건축의 그 모티브를 따오는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알테스 뮤지엄인데요. 이 알테스 할 때 이 알테스는 고라는 뜻입니다. 오래됐다는 고 미술관이라는 뜻으로 1825년 설계에 대해서 30년도에 완공된 자 미술관이 이제 공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공공으로 나오게 된 배경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유럽의 왕조가 몰락이 되면서 귀족이라든지 귀족의 거실이라든지 왕 궁정에 있던 예술품들이 한 군데 모아지면서 이제 미술 전시관이 되는데 주로 비어있는 궁정을 이용합니다. 루브르가 그랬고요. 그런데 이 베를린에서는 새롭게 미술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사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유럽에서 세워진 최초의 미술관이다. 과거에 있는 건물에다가 그냥 용도를 바꿔서 미술관으로 썼는데 이 베를린에서 세워진 이 미술관은 싱키엘이 직접 설계를 했다. 자, 이 건물이 설계된 배경은 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806년 10월, 아까 미네네 그 통치하던 루드비스가 이 베를린에 왔다가 이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죠. 자, 1806년 10월 나폴레옹 군대가 베를린을 갔다가 함락시키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입성하기 전에 베를린 밑에 아까 우리가 바이마르를 얘기할 때 바이마르 옆에 예나가 있었죠. 예나라는 마을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프랑스 군대, 나폴레옹 군대 2만 5천과 이 프러시아, 독일 군대 6만이 싸우는데 이 프러시아 군대가 완전히 패퇴를 하게 되죠. 3배의 군사력을 지녔는데 그리고 베를린에 들어온 겁니다. 베를린에 들어와서 저 나폴레옹이 바로 위 브란덴부르크에 있는 4개의 조각을 갖다가 파리로 가져가죠. 국가적 치욕이죠. 자, 이때 베를린을 통치하던 프러시아의 이 통치자들은 비통해하죠. 저 승리의 여신상, 자, 이걸 가져갔다는 얘기죠. 자, 그때 프리드리 빌헬렘 3세, 이 3세가 남한산성처럼 베를린 근교에 있는 곳으로 피신을 한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군사력을 길러야 되겠다. 국가를 갖다가 부흥시켜야 되겠다. 부흥하는 것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앞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술과 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들이느냐? 왕실 건축가인 칼 프리드리 싱켈을 자기 밑에 앉히게 됩니다. 최근에야 그렇지 않지만 과거 왕정 시대에 보게 되면 왕은 제일 자기 밑에다가 누구를 앉혔느냐? 건축가를 꼭 앉혔어요. 그 건축가를 앉혀서 자기가 통치하던 시대에 프로젝트를 갖다가 그한테 맡기게 되죠. 마찬가지로 빌헬름 3세는 독일의 그런 치욕을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강해져야 되겠다 해서 미술관을 세워라, 박물관을 세워라 해서 싱켈이 설계한 미술관이 바로 알테스 뮤지엄입니다. 자, 근데 이 알테스 뮤지엄을 보게 되면 도움이 없어요. 근데 내부에 들어가면 원형 공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판테온처럼 여기에 동그란 그 공간이 있죠. 당연히 중심에 이런 원형 공간이 있으면 돔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돔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벽을 뒀어요. 이건 뭘까? 로마 양식보다는 그리스 양식을 가야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가시게 되면 내부에 많은 조각 작품과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알테스 뮤지엄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 전면에 24기의 이오니아 양식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열주라고 얘기하고요. 열주는 권위를 뜻하고 질서를 뜻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고전 건축을 누가 좋아하느냐? 히틀러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솔리니도 좋아하고 또 저 소련의 스탈린도 좋아하고 그리고 가까운 저 북한의 김일성도 좋아합니다. 이런 양식을 다른 말로 전제주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20세기 전반에 또 한 번 신고전주의가 등장하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얘기하는데 그 다음 20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신고전주의가 바로 이 네 사람입니다. 다섯 사람. 스탈린, 무솔리니, 그 다음에 그래서 평양에 가보면 비슷할 거예요. 이런 느낌은. 자, 이렇게 비례에 얽힌 이런 건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여러 건축가들이 아 베를린에 갔을 때 제임스 스터링이라는 건축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꼭 알테스 뮤지엄은 보고 와라. 고전적 형태를 흉내내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큰 의미를 주었다. 또 미스도. 미스는 현대 건축의 거장이죠. 거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테스 뮤지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다. 당신은 알테스 뮤지엄에서 건축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나 역시 그것을 배우려고 했다.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봅니다. 야, 이게 쉰케일의 그 1830년도에 설계된 알테스 뮤지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철로 된 미스 반데르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그리고 옆에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제임스 시몬 갤러리가 있죠. 지금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건너 떼어보죠.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에 활동했던 싱켈의 그런 건축적인 고전적 질서는 피터 베렌스를 거쳐서 미스 반데르로 이어진다. 자, 이 그 건축가들이 전부 다 유전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피우스, 미스 꼬르, 자, 이건 조금 넘어가고요. 자, 이 사람이 미스라는 사람입니다. 미스 반데르예요. 독일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로 알려져 있죠. 바우하우스 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그 그로피우스가 설계한 이 건물은 철과 유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 미스는 건축을 배울 때 피터 베렌스라는 건축가한테 건축을 배우는데 그 피터 베렌스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그 애교관 건물입니다. 애교부. 자, 이 건물의 그 수직성을 보게 되면 아주 단순화되어 있으면서 질서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피터 베렌스의 사무실에서 미스가 건물을 설계하면서 고전적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피터 베렌스는 이 건물의 디자인을 어디서 끌고 오느냐? 이 알테스 뮤지엄에서 끌고 오죠. 싱켈의 건축 개념이 베렌스로 이어지고 베렌스의 건축의 컨셉이 미스로 이어집니다. 자, 미스 반데로라는 거. 근대 건축의 네 명의 위대한 거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프랑스의 르꼬르비제, 독일의 미스 반데로에,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를 성립한 그로피우스, 그 다음에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꼽게 되죠. 자, 미스 반데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스 반데로에. 반이 들어가면 보통 네덜란드 사람이죠. 어머니가 네덜란드 사람이고 아버지가 석공이었던 그 출신입니다. 자, 이 미스는 아헨에서 태어납니다. 아헨은 독일 땅의 끝쪽이에요. 이쪽이 벨기에고 이쪽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영향권을 하고 서로 긴밀하죠. 어머니가 네덜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미스는 1886년도에 아헨에서 출생하는데요. 꼬르비제보다도 1년 앞서서 먼저 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30년도에 이제 바우하우스 교장이 되었다가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면서 독일 제3제국의 총통이 되면서 그 히틀러는
추상 예술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아주 그 진보적인 그런 예술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를 폐교 명령을 시키죠. 그래서 독일에서 더 이상 건축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 미스는 1937년도에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해서 시카고에 정착을 해서 시카고에 있는 명문대학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건축과를 갖다가 그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카고의 위대한 건축물들을 남기게 되죠. 바로 시카고에 정착해서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크라운홀이라는 건물을 설계합니다. 자, 잠시 후에 자, 이 크라운홀입니다. 철골로 되어 있죠. 유리와 철로. 그런데 이 건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재료가 철과 유리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속에는 고전적 질서가 숨어 있다. 자, 이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이죠. 이 그 알테스 뮤지엄 쉔켈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수직적인 리듬의 개념이 여기에 세로로 프레임으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건물도 기단 위에 올려져 있죠. 마찬가지로 이 건물도 기단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스는 고전적 건축의 형태를 갖다가 추상화시켜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놓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측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자, 측면에서 본 모습과 피터 베렌스의 저 건물과 이제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가 그 사망하고 그 50주년이 된, 50주년이 아니라 100주년 된, 탄생 100주년 되는 해에 우표가 발행됩니다. 저 우표 속의 건물이 바로 그 뉴 내셔널 갤러리라는 건물인데요. 새로운 그 국립 미술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미술관이 68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완공된 이유가 있어요. 독일이 동서로 분리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화 시설은 동독독에 가 있었습니다. 동베를린에. 서쪽에는 문화 시설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서쪽에 분단 국가에서 서쪽에다가 미술관을 미스한테 시킨 겁니다. 자, 이 브랜든 베르크의 그 문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티어가르 된 거대한 정원이 있고 요 밑에 가 보면 뉴 내셔널 갤러리가 있습니다. 자, 요 건물 베를린에 가실 때 한번 꼭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요 뉴 내셔널 갤러리 위에 가보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베를린 필하모니가 있죠. 요것도 같은 맥락으로 쓰여진 겁니다. 동서로 1960년대 이후에 그 분단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미술관이라든지 문화시설들이 전부 다 이 동베를린에 가 있다 보니까 서쪽에다가 공연장, 카라얀이 수석주의자로 있을 때 카라얀이 건축과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맞으면서 매우 독특한 건물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베를린 필하모니고 그 밑에다가 바로 자, 미스한테 국립미술관을 설계한 거죠. 자, 저기에 그 콘서트홀의 길이 명작으로 남는 가장 음향에 뛰어난 오각형 모티브, 포토밭과 같은 오각형 모티브로 설계된 베를린 필하모니 홀이 그 완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셔널 갤러리가 완공이 됩니다. 내셔널 갤러리 보면 대단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드라이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자세히 보게 되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비례와 이런 것들이 철골로 되어 있지만 고전적 질서를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베를린에 갔을 때 이 신국립미술관, 근데 신국립미술관이 지어진 지가 내부가 한 40주년이 넘어서 이 공간을 개조하는데 리뉴얼을 하는데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내부를 갖다가 재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아까 독일 현대문학관과 제임스 시몬 갤러리에 설계한 데이비드 치퍼필드한테 의뢰를 합니다. 영국 건축가한테. 그래서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이제 마지막으로 미술 작품을 이렇게 그 전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리뉴얼 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죠. 1층으로 들어가면 이 공간에 비어 있습니다. 1층으로 들어와서 반대편이 이제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들어오면 여기가 조각정원이고 여기가 전시공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공간 아주 미니멀하고 이런 공간들. 자, 그 뒤에 제임스 시본 갤러리하고 그 박물관 섬은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